뺏어 먹을 거 없죠, 오빠. 응? 뺏어 먹을 거 그러네. 없죠. 뭐 친하는 덜애들라도 가져가실래요? 아니, 난 맵찔이라서. 오빠 맵찔이에요? 그래서 허영가? 허영가? 하얀가로 할 수 있는데 오빠는 허예요. 허예? 어, 허예. 부러워. 하얀 거와 허영 거의 차이는 뭐야? 하얀 거는 지혜 언니. 뭔가 하얘. 근데 오빠 뭔가 허예. 허예? 허얀 물건에. 아 어, 뭔가 허예요 오빠는. 아 맛있겠다. 나 타먹을까? 이거 진짜 맛있어. 오빠도 하나 타주세요. 난 콤부차에 대한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왜요? 또 왜? 이렇게 콤부차가 제품으로 나오기 한참 전에 네. 우리나라에 콤부차라는 것 자체가 없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콤부차 균을 집에서 키우셨어. 어? 그 균? 응, 건강에 좋은 균이라고 해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옹기에다가 넣어서 콤부차를 배양했어, 이렇게. 그 냄새가 왜 어때요? 어? 되게 별로야? 어. 약간 쏘는 냄새가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타먹고 그러면 되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훨씬 찐 그건 진짜, 진짜 배양해서 먹는 거니까 그거는 심지어 이런 복숭아 향도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약간 톡 쏘나 보다. 냄새가 쏘는 거라고 하면 쏘진 않았던 거 같고 어쨌든 그런 거를 엄청 좋은 음료라고 막 타서 주는데 막 어 못 먹겠다고 막 그러고 한동안 냉장고 안에 그게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나의 엔터테인먼트는 냉장고 열기 때문에 열 때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배양에 성공한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콤부차 무슨 동아리 이런 데서 소문이 나가지고 집에 계속 낮에 콤부차를 얻으러 오는 거야. 아 오빠네 집에? 어.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뜯어줘야 돼. 그래도 착한 아들. 심지어 동네 한의사도 왔어. 우와. 동네 한의사 콤부차 좋은... 여기 배양에 성공하셨다는데. 아. 아이 진짜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콤부차 배양에 성공하셨다는데요. 소문이 났네. 옛날 얘기야. 오빠는 어릴 때도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응? 어릴 적부터. 그렇지. 어릴 적에도 근데 예전에 근데 데뷔하셨을 때는 좀 마르셨었잖아요. 많이 말랐지. 오빠 근데 살이 그때만큼 빠진 거 아니에요? 언제만큼? 데뷔 때. 데뷔 때는 좀 이상하다. 입사 때? 어. 그치. 근데 왜 얼굴이 조금 다르지? 나이 먹어. 나이지. 아니 근데 지금이 훨씬 멋있으세요. 진짜로. 그때 오빠가 오빠 잘 못 꾸몄었나? 아니 지금이 멋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갈까? 갈까요? 왜? 흘러내려서. 아니 지금 훨씬 멋있지 않아? 나는 남자들은 좀 나이를 먹은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렇지. 중년의 미랄까? 어. 중년의 미? 네 중년미. 꽃중년이라 그러잖아요. 꽃중년. 오빠도 꽃중년이잖아요. 5년만 참았다 보러 갈까? 반값 할인 받으러? 아 5년 동안 하는 거야? 5년 뒤에도 할게요 오빠를 위해서. 5년 동안 하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장수할 것 같은데요 저? 나도. 선생님. 나도. 아니 기다렸는데 기다렸어. 아니 문 열었는데. 아니요. 이 자리 잡았어? 야 40% 할인 받아. 언니 40대야? 아니 왜 그래 오빠는 왜 자꾸 진짜 왜 저까지 걸고 나와줘요. 모르는 사람도 받으라고. 있을 텐데.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아 숨기고 싶어? 예인이도 몰랐잖아요. 아, 몰랐어? 몰랐어요. 왜 몰라? 30대인 줄 알았는데. 저 숨기고 싶어요. 부럽대잖아. 야 영포티라고 영포티라고 닉네임까지 붙었는데 무슨 아 영포티 언니 딱 45래. 내리세요. 어, 그치.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운 막내 작가님이세요. 여러분.
저보다 어리십니다. 진짜? 00이시라고 하십니다. 너 그래서 되게 언니인 척 하는구나, 오늘. 저는 원래 디폴트가 약간 예인 언니여가지고. 대박이다. 00년생. 초등학교 1학년 때. 언니랑 몇 살이에요, 그러면? 언니 몇 살 차이에요, 언니랑? 00년생이면 언니랑 나랑 5살 차이니까 7살 차이?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생각할 거면서. 아. 네, 스타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현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텐에서 죽어도 긴 생머리만 유지하고 싶다. 컬러도 안 바꾸고. 아, 그러니까 바꾸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긴 생머리를 똑단발로 지금 바꾸셨는데 이런 파격 변신을 그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도 살짝 울고 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아, 진짜로? 네. 오늘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울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오늘 네. 거울 보고 또. 네. 아, 이거를 뭐 누가 정해주나요? 보통 스타일을? 컨셉이 정해지면 이제 잘 모릅니다. 아, 8명의 디멘션 멤버인데 이번 활동 컨셉이 뭔데요? 깨지지 않는 자. 깨지지 않는 자.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한 네. 강인한. 근데 지금 머리 때문에 자가 깨졌다고. 아니 근데 컨셉 네. 그게 센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긴 생머리에 뭔가 그 하늘하늘하고 여린 느낌보다는 좀 뭔가 단발에. 근데 저만 잘리고 나머지는 다 예쁘게 다 이렇게 리본 달고 이러고 있고 저만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머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파요. 사장님이 뭔가 그때 베텐에서 그 포부를 듣고 네. 자르려고 뭔가 각을 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대표님 근데 좋은 분이세요. 알아요. 좋은 분이시긴 한데 네. 보복성. 네. 예. 아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단발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보내주셨습니다. JH3607님. 유현님 지난번에 검은색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샴푸 광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단발자가 돼서 돌아오셨네요. 단발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단발 변신은 본인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압박이 있었나요? 네, 압박도 아니고 그냥 그날 그냥 잘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네요. 네, 저는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전 단발 싫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코멘트가 있나요? 근데 예. 노코멘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인비시블을 하는 내 자신은 단발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네네. 아, 내 단발의 인민스부 활동한 모습은 좋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의 그 김유현으로서의 단발은 싫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덜 대변해 드리고요. 네네네. 자, 에볼루션의 인빈시블. 자, 어떤 곡인지 설명과 함께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의 이번 앨범, 무적은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깨지지 않는 자아를 표현한 앨범이고, 타이틀은 인빈시블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외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 써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좀 노래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네. 무적? 네. 무적이라는 의미가 네 이게 저희가 유닛이 두 개인데 네네. 앞에 팀이 무한이고 저희가 무적이에요. 무한과 무적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멘탈은 깨진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아, 괜찮아요. 예. 옆에 있는 박문성 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약간 아저씨 팬이라고 볼 수 있으면, 아저씨 팬들이 이 노래에 흠뻑 빠질 수 있게 좀 영업을 해주신다면.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네. 그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왜요? 왜 안 들어요? 왜요? 뭔가 약간. 제 플레이리스트 보여드릴까요? 저도 다 들어요. 아니, 저희 아니 그런 뭐 저는 뭐 김광성 노래만 들었어요. 저희 이미 첫 곡으로 틀었어요. 아 그래서 이 첫 곡으로 틀었고 저희도 아니. 저희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아유 최신 가요 100 같은 거를 많이 틀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아니 이게 약간 노래가 다 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히 그러니까 약간 좀 히익밖에 설명이 안 돼. 네, 이게 아 그게 이게 어른 분들께도 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막 확신은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어,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엄마는 사실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셔. 제가 옛날에 막 그 데모 같은 게 오면 엄마한테 먼저 들려드리는데 예, 예. 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예, 예. 잘 모르겠다 뭐 좋겠지 뭐 대표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거. 네 그냥 음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궁금하긴 하네요 이러니까. 홍보 타임이었는데. 혹시 한 소절 뭐 본인 파트든 아니든 이렇게 세 정화 곡 소개 나왔었나? 이게 약간 빛의 그러니까 잘 깨지면 안 돼요. 하는 노래예요. 아, 아 가는. 네. 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들어주세요. 그냥 좋은 노래가 아니라 어려운 노래. 어려운 노래다. 아 이게 음악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신나는 건가요 느낌은? 유행하는 비트라고 하셨는데. 아하. 네 그렇대요. 요즘 많이 쓰는 비트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명을 못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키. 아 네 꿈에 나오겠다. 키. 예. 근데 아. 진짜 노래 좋아요. 그래요. 네. 80% 모자란 강동원. 이게 80%는 강동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80이 빠졌다는 거예요? 80이 빠졌다는 거죠. 80% 모자란. 강동원스러운 게 20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의 저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도 그냥 눈, 코, 입 있으면 50 닮았다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0.2 강동원. 그죠? 수학적으로 치면.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 아, 이거 진짜. 익명으로 할게요. 예. 익명의 어떤 분이 이제 마유라는 멤버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예예. 그 멤버한테 너는 옆모습이 손예진님을 닮았다. 예예. 앞을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유한테 야, 옆모습 손예진 앞 보지 마, 앞 보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아, 마유야 미안해. 근데 야. 온 세상이 김유현이네. 네, 사연이 다 김유현 사연으로 통해버리네. 그래요. 어. 세상을 향한 난사를 하고 있어. 저희 무대 때 마유가 옆모습으로 많이 해요. 아. 언니 나는 옆모습이 예뻥 이래요. 귀여워요. 본인이 봤을 때 진짜 그런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마유 근데 예뻐요. 어. 다음에 올 때는 유현 씨 레게 머리로 오자. 네. 투블럭은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예. 어, 그래요. 채팅창에 사이드 예진이라고 하신 분이. 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누군지 익명으로 네. 해놓고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성함이 병기님. 아, 대표님도 아니에요. 근데 아, 전통활 전통병기 활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때 머리 이렇게 하고 온 것도 생각나네. 아, 진짜 옆모습 예쁘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옆모습 손예진 씨. 이것도 약간 80% 무당 강동원 같으세요. 이것도 같은 말인 거잖아요.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할 강동원. 네, 그렇죠? 이할 강동원. 이할. 근데 강동원 씨의 옆모습은 엄청난 아, 그럼요. 콧날도 그렇고. 네. 그렇죠. 20%여도 엄청난 것 같긴 한데. 마유도 코가 진짜 높아요. 저 마유 씨한테 끝까지. 네. 그러니까 야 정말. 근데 마유 진짜 마유는 앞모습도 예쁘죠. 근데 그만 밟으세요. 네. 사랑해 마유야 장난인 거야. 지신 밟기도 아니고. 20% 강도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어. 그래요. 자, 이렇게 뜻. 요거는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마유도 예쁘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 마유 그만! 마유만 지금 그만. 계속 쥐어짜고 마유네즈라고 하시면서 마유네즈 쥐어짠다고 계속 마유 울지 마유 울지 마유 네 마유 네 이번에 마유 데뷔했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 이 본인의 그 인생 연기는 뭐 어떤 작품으로 생각하세요? 저희 워낙 연기요? 워낙 다양하셔가지고 여기 근데 왜 이게 어떤 역할이 이렇게 인상 깊으세요? DP라고 써놨는 게 아니에요. 화살표로 해놓고. 이게 저희 너무 메인 작가가, 네. 메인 작가가 이제 여잔데도 약간 그 군대 뭐 이런 얘기의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DP를 미친듯이 봤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DP를 왜 이렇게 공감하는지. 뭐 국내 갔다 온 것 같아요, 메인 작가가. 이거 보면 화살표로 해놓고 가로 안에 DP라고 그러니까, 써놓으셨어요. 너무 유도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시하고 안 읽었어. 이게 좀, 예, DP도 있지만 뭐 다 예. DP 포함 뭐 인상 깊었던.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드리면 다양한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DP. 화살표 바로 안에 누구 DP. 누구 맘대로 이렇게 유도가 돼 있어. 그리고 인생작을 뽑으려면 어떤 작품? 아래도 계속 DP, DP, DP에서처럼 DP의 김보통 작가님. DP로 다시 마고 계속 뭐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작품이 거의, 몇 갠데. 거의 납치해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조연철 배우님을. 예. DP는 저 지금 시즌 2가 나온 지도 이미 지났는데 계속 DP, DP. 예예. 예. 예. 네. 본인의 인생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DP가. 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죄송스럽네요, 이게. 거의 협박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예. DP라고 안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아이, 참. 근데 다행히 DP라고 해줘서 뒤에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아. 아하. 예. 넉살 씨는 별명이 예. 되게 많아요. 제가 뭘 또 그렇게 많아요. 하나인가? 저는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아니, 별명 찍기가 또 근데 저 저거라고 하시니까 취미 이제 특기라고 하시는데 배디 같은 경우에 좀 지어줬으면 저는 넉살이 약간 별명이자 닉네임이라 예. 저희 둘께 혹시 딱 봤을 때 네. 느낌 오는 게 없을까 별명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무례할수록 좋아해요. 어, 네, 초면에 자극적인 걸로 초면 선지스막 이상으로 해주세요. 네. 아, 뭔가 일단 무난하게 무난한 거요? 네, 예. 성 배성재님의 예. 별명을 생각해봤는데 나시성재님 어떠실까? 나시성재? 네, 저희가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나시성재? 나시성재? 왜 제가 뭐 런닝을 입고 다니는지 일단은 조금 역해요. 예. 나시분 배성재는 나시 조금 역해요. 제가 기분이 좀 제가 왜 아, 그냥 뭔가 좀 제가 뭐 옛날 자극적이에요. 저 저런 거 잘 안 입어요. 안 입죠? 입지 마요. 내가 욕당하네. 제가 묘하게 나시분 배성재 묘하게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야. 묘하게 열받는데. 기분 나빠 이거. 왜 난닝 왜 난닝 구죠? 갑시다. 잠깐만 저 태어나서 저 난닝구를 거의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 거의 반팔로 된 것만 입었거든요. 이거 자극적이에요. 제가 왜 나 잠깐 이상하게 이중독점으로 타격이 있네. 들어봅시다 좀. 예, 내상이 오네. 왜요? 어, 근데 이렇게 재밌어진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아니야. 아, 예. 왜? 아, 잠깐 굉장히 불쾌해. 아, 죄송합니다. 삼중독점으로 불쾌해지는데 왜 하필이면 나시성재죠? 네, 저희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배였는데 배가 나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배. 그, 먹는 배. 아, 먹는 배. 아, 먹는 배다. 먹는 배다. 성재, 배디랑 저랑 둘 다 배를 두드리면서. 아, 배. 아. 그, 나시고랭 할 때 그 나시가 배인가요? 그건 일본 말이 아니잖아요. 나시고랭 어디 말이죠? 어디, 저 베트남인가 태국 쪽 아, 어디 아니에요? 혼란해졌네. 가오나시의 가오나시가 그 배예요? 배인가 모르겠네. 잘 몰라요. 모르겠네요. 아, 그럼 태국이구나. 죄송합니다. 앞에 뜻이 근데 괜찮네요. 저희가 상상했던 게. 나시 입은 배성재. 나시 성재. 아이고. 저는 참고로 말씀 자꾸 상상하는 분들 있는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 런닝을 거의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 마지막 부탁인데 제모 하고 입으세요. 그거 진짜 지켜줘요. 아, 그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거의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어, 나시상. 저는 항상 반팔만 입었습니다. 여러분, 반팔만 상상해주세요. 저도 나시는, 어휴. 저는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극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좋다. 어,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 같아요. 좋은데요? 좋은데? 자, 경남 진주. 이거 쓴 거 자체가 굉장히 불효 냄새가 나요. 예. 진주는 그 장어집들이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진주 장어들. 예, 진짜 장어 좋아하는데. 여기가 그 논개 고장이죠.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남강 논개가 뛰어들었다는 곳. 거기에 장어가 많나요? 남강변에 장어집들이 쫙 있습니다. 아. 예. 논개와 관련성은 있나요? 모르겠어요. 장어. 논개가 뭐 장어를 먹은지는 모르겠고. 예. 장어가 맛있습니다. 네.
자, 네 개 맞았고 세 개 안 맞았습니다. 다음요. 0129님. 저는 드라마든 예능이든 완결이 나야 보는데요. 데블스 플랜, 나는 솔로 16기도 다들 얘기할 때 못 봐서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원래대로 제 루틴대로 뚝심 있게 기다렸다가 완결 후에 몰아볼까요? 아니면 다들 볼 때 같이 보면서 리듬을 맞춰갈까요? 지금? 나중에. 아, 저 지금 듣지 않고 장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논개가 뭐야? 논개가 사실 여성인데 그 힘 말하려고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안 놨잖아요, 그죠? 허리 조이기로 이거 어떻게 안 놀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제가 일본의 그냥 남자들은 장수잖아요. 아무리 취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장어를 먹었기 때문이네. 몇백 년에 그게 이제 풀렸네. 제가 장어 힘이네. 이 허리를 조인 게 아니라 그 반지 사이에 본인 깍지를 이렇게 껴갖고 빠지지 않게. 그래도 어쨌든 이 조임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의 원천. 장어 파워. 장어다. 네.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느라.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일본 장수가 허리가 부러져 있을 거예요. 이미 떨어지기 전에. 아, 이미 떨어지기 전에. 허리가 부러져 사망. 다음은요. 아, 다음이래요. 내용이 뭐였죠,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뭐, 즉석 로고송 같은 거 만들 수 있나요? 오! 아, 즉석 로고송. 예. 네, 제가 살짝 해봤어요. 오, 살짝. 즉석. 방금, 네, 방금 야, 저도 써봤는데. 저 피아노 앱을 하나 드리고. 피아노 주셨는데. 벨토벤. 벨차르트 갑니다. 이딴 양심 없는 요청을 할 수가 있냐. 날로 먹네. 돈 내고 받아라. 나 이거 못 외울 것 같아. 괜찮으면 어떻게 되냐고. 매일 밤 10시 베틀러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라디오. 노래보다 토크가 많은 벌써 좋아. 근데 이거 벌써 제가 너무 좋은데? 그냥 목소리로 부르고 나중에 부금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 와, 벌써 좋은데? 너무 고품격인데? 너무 달달합니다. 오케이. Let's go. 와, 감사합니다. 매일 밤 10시 베틀러와 함께하는 솔로를 위한 라디오. 노래보다 토크가 많은 배성재의 텔라디오. 와. 이런 대충 만들었어요. 이런 고급 로고송이 나올 줄이야. 나올 줄이야. 와, 베텐 버리고 벨텐 가자라고 하시는 거. 벨텐 나오세요. 예, 벨텐. 아니, 이런 거 만드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25초 정도. 와, 진짜 벨차르트네. 25초. 와. 감사합니다.